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하는 건 고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또 공부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어느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꿈에 어느 가게를 들어왔대요. 근데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신이었답니다. 가드 신이었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기회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신이 물어본 거죠. 무엇을 사기를 원하시오?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신이란 걸 아는 순간 그렇다면 내가 이 신을 만났으니까 뭐 소원을 한번 이야기 되겠다 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싶고요.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딱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그 신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하, 가게를 잘못 찾았습니다. 이 가게는 열매를 파는 곳이 아니라 씨앗만을 파는 곳입니다. 아, 그러네요.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뭘 원하시죠? 한능검 합격? 결과만을 원하시는 건 아닌가요? 열매만을 원하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론 저는 신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한테 열매도 좀 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건 씨앗인 것 같아요.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또 역사를 통해 가지고 과거의 사람을 만나는 어떤 방법, 그런 씨앗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씨앗을 가지고 뭐 잘 키우셔가지고 한능검 합격도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아주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씨앗, 그 씨앗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린 씨앗 잘 키워주세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씨앗 토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세 고려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21세기 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범주 속에서 고대가 한 1000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고대 1000년 배웠고 이제 남은 1000년, 그래서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을 이제 여러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500년 우리는 중세라고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 이 시대를 처음 들어갈 때는요 그 시대의 큰 숲을 먼저 보신 다음에 세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대 구분 하고 그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역사 주도세력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고려 시대입니다. 일단 918년 네, 918년 나라를 세웠고요. 그리고 1170년, 우리 잘 알고 있죠? 1170년이 뭐냐면 고려시대를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 분기점이에요. 이 1170년이 어떤 해냐면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해.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이 고려가 이제 멸망의 시점이 1392년. 예, 바로 1392년에 조선이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0년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시대를 한번 나눠 보죠. 이렇게 한번 잘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기를 우리는 전기라고 하는데요. 전기를 다시 두 시기로 나눌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요렇게 해서 요 시기를 우리는 초기 고려 초기, 그 다음이 요 시기를 우리는 고려 중기, 요렇게 해서 요 시기를 우리는 고려 전기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려 전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 시기에 제가 이제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요 시기 이제 뭐가 있었냐면 바로 무신정변. 네, 무신정변 이렇게 해서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고려 후기는 다시 이제 뒤로. 그래서 고려 후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고려 후기는 여러분들 주로 이 몽골이 침입을 해요. 몽골이 침입을 했고 이 몽골에 의한 원간섭기가 주를 이루게 될 겁니다. 무신정권 때 몽골이 침입했고 그 이후에 원간섭기로 넘어가는 시기. 그래서 무신정변 1170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시대 구분 먼저 해놓으시고요. 여기 한 500년 이제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시대를 이끌고 있는 역사 주도 세력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고려를 세운 세력들이 누구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새로운 세력들. 선종과 풍수지라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새롭게 역사를 이끌어냈던 사람들이 바로 견원, 궁예, 뭐 이런 사람들, 왕건 이런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얘들 우리는 통칭해서 뭐라고 했다? 얘들 우리는 호족이라 그래. 호족. 호족. 그리고 이 호족들의 어떤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바로 육두품들이죠. 육두품들. 그죠? 이 호족과 육두품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바로 고려란 나라를 세웠다. 이 고려란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들이요 나중에 자 이들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네 중앙으로 진출을 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이 지방으로도 지방에서 그대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중앙으로 진출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고려 중기를 이끌고 있는 세력이 될 겁니다.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문벌 귀족이라 그래요. 네, 고려 중기를 이끌고 있던 세력들, 아 그리고 지방으로 아, 지방에서 여전히 그 힘을 과시했던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향리라 그래요. 향리. 네. 그런데 이 문벌 귀족들이 자신의 어떤 권력을 집중하게 되면서 결국 모순이 발생했고 그 모순을 이겨내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무신들의 칼에 의해서. 결국 무신들에 의해서 문벌 귀족은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쭉 와가지고 이 몽골 여기 이제 오면서 이제 무신들 네, 이 무신들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무신 정권도 무너지면서 원간섭기의 원에 빌붙어서 성장한 세력도 있어요. 그들 뭐라고 하냐면 그들 우리는 권문 세족. 네, 권문세족이라 그래요. 네, 이 원간섭기에 이 원에 빌붙어서 성장한 세력들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권력과 뭐 이런 것들을 막 갖고 막 대를 이어서 뭐 빵빵하게 노는 족속들, 어떤 족, 어떤 그런 의미들, 권문세족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향리 출신 중에서 향리 집안 출신 중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로 이런 권문세족이 정말 나라를 막 말아먹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반발을 해가지고 들어온 세력들이 바로 향리 집안 출신들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신진사대부다. 신진사대부들이더라. 이 신진사대부는 여러분들 바로 성리학, 네, 성리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성리학으로 무장한 예,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신진사대부가 바로 이 권문세족을 때리죠. 권문세족을 때리고 드디어 성공해서 1392년 바로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신흥 무인 세력들과 이제 손잡고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 요게 이제 여러분 딱 고려시대의 흐름이에요. 고려 500년을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아, 무신점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전기를 이끌고 있었던 세력들은 바로 호족과 문벌 귀족들. 하지만 그 문벌 귀족들은 칼에 맞아서 결국 무너지게 되고 무신 정권 하지만 몽골 쳐들어오면서 원간섭기 거기에 비일부터 성장한 세력들 권문세족들. 이렇게 부패한 세력들에 대해서 맞서 싸웠던 세력들이 바로 향리 집안 출신이었던 신진사대부들. 그들이 바로 조선을 건국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항상 역사 속에서는요. 주류가 아닌 그 비주류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라 말도 그랬잖아요. 신라 말 주류, 진골 귀족들, 그들이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바로 그 진골 귀족에 맞서 싸웠던 그 비주류들, 그 비주류들이 새로운 세를 만들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향리라고 하는 지방에서 큰 힘은 갖고 있을지 못했지만 귀족들에 비해서 큰 힘은 갖고 있을지 못했지만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쭉 유지가 되면서 바로 새로운 시대를 또 여는 비주류가 또 새로운 시대의 어떤 주류가 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주류가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또 권력을 갖게 되고 또 모순을 갖게 되고 또 그 시대의 새로운 비주류에 의해서 또 물러나게 되겠죠. 이런 역사의 어떤 패턴들, 역사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세력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시기 구분 먼저 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이 초기. 이 초기 단계에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고려란 나라가 성립이 되었는지 예,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예,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건너뛰고요. 예, 그냥 신라 하대 때 그 왕건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 그건 제가
그 호족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딱 성립된 어떤 그 흐름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8년이라고 설명드렸죠. 네, 918년에 바로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질 텐데, 자, 이때 여러분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태조 왕건, 크, 정말 드라마틱한 예, 그런 모습들, 이 앞에 여러분들, 아, 태조 왕건이 이게 쉽게 그냥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이전에 있었던 그 전투, 대표적인 전투가 뭐였냐면 견훤하고 싸웠던 대표적인 전투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공산전투와 고창전투라는 게 있어요. 공산전투와 고창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 공산전투에서 정말 이 왕건이 죽다 살아나요. 이 견훤과 싸운 과정에서 포위가 돼가지고 말이죠. 정말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왕건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왕건의 옷을 입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 있죠. 신순겸 같은 인물. 예, 아주 고려에 아주 그 왕건이 아주 아꼈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런 공산전투. 이 공산이 어디냐면 팔공산, 대구. 대구예요. 여기서 졌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돼서 한번 크게 한번 복수를 하죠. 그게 바로 고창전투. 견훤한테. 이 고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안동입니다. 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들. 아,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뭐, 신라도 경순왕도 항복을 하고, 예,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바로, 이 918년, 네. 이 고려란 나라를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주 그냥 그 과정이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견훤이라는 사람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를 넘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견훤이 이제, 저기 뭐냐, 아들한테 이 금산사에 갇히잖아요. 예, 서로 그 뒤를 잇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콩가루 지방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어부지리로 참 왕건이 참 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고려란 나라로 삼국이 통일되는 후삼국이 통일되는 예, 그런 모습들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 힘들게 세운 나라가 바로 고려다라는 것. 자, 그 고려가 태조 왕건이 어떻게 고려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조입니다. 자, 태조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태조는요, 쭉 올라와서 태조는 태조부터 봅시다. 태조의 어떤 정책을 보면요, 태조의 정책을 보면 먼저 제일 중요한 거, 후삼국 시대 얼마나 힘들었어요. 진성여왕 때 여러분들 막 도적들이 막 들끓고 있고, 신라 하대 때 그 대표적인 밀란이 뭐예요? 원종과 애노의 난. 예, 아주 정말 안 좋은 모습들 보였잖아요. 뭔가 민생 안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민생 안정책을 펴 나갑니다. 여러분들 민생 안정책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그 여러분 잘 모르지. 세금 깎아주는 거. 이게 최고다? 세금 깎아주는 거 너무 좋아. 어제 그 제가 저 이 건물에 이제 그 여기 다 새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저도 여기 그 새가 얼마예요? 했더니 그 부인께서 얼마예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 새만 좀 깎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막 얘기를 하다. 물론 이제 그런 세금은 아니지만 어쨌건 간에 그런 어떤 세금 같은 거 많이 낼 때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도 세금을 내야 그래도 이렇게 또 우리나라 또 건강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어쨌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좀 세금을 좀 감면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기 민생 안정 감세 정책 제일 좋은 거 감세 세금 깎아주는 거. 네, 그래서 10분의 1세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금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 흑창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의창과 연결되는 거예요. 고구려 시대 때 여러분 진대법 있죠. 춘대 추납제도. 예,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 그런 흑창을 운영하는 모습들. 이렇게 어떻게든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요. 호족 정책이에요. 호족 정책. 자, 이 호족 정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당근과 채찍.
두 개를 아주 잘 썼다는 것이죠. 당근과 측정. 자, 먼저 이 당근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네, 뭔가 좀 이렇게 좀 주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고려란 나라가 여러분들, 이 보시면 알겠지만, 공산전투, 고창전투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왕건 혼자 힘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호족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왕건이 어떤 고려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당근 정책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아, 일단 제일 중요한 것. 네, 우리 패밀리가 되자. 우리 가족이 되자. 라고 이야기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혼 정책이에요. 결혼 정책. 네, 호족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아, 남자끼리 결혼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 호족의 딸, 그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왕건의 부인은 몇 명? 29명. 아, 29명입니다, 여러분들. 네.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한 달이 걸립니다. 29명. 우와, 엄청나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결혼 정책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패밀리를 딱, 우리, 우린 가족이니까, 이런 식으로 묶으려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사성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성제도. 내릴 사자 성이에요. 그러니까 왕씨성을 내리는 거예요. 왕씨성을 내리는 사성제도. 너 왕씨야. 너 이제 우리 패밀리야. 계속 이제 우리 패밀리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근 정책이 뭐가 있냐면, 뭔가 그래도 이게 그냥, 이름만 주고 뭐 결혼만 하고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뭔가 물질적인 걸 줘야 되거든. 그 물질적으로 주는 건 뭐예요? 토지 주는 거죠. 토지 주는 거. 그래서 역분전. 역분전. 네. 했던 그 역할에 따라서 나눠준 토지라는 거예요. 그 역분전을 지급하는 이런 당근 정책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채찍! 딱! 말 안 들면 딱! 때리는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채찍 정책은 뭐가 있냐면요. 일단 사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심관. 사심관. 이 사심관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연대 책임. 연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무너뜨린 다음에 여러분들 신라의 마지막이 경순왕이잖아요. 그 경순왕에게 그 경주 지역에 사심관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서 너가 알아서 잘 관리해. 그런데 만약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지 그럼 너가 책임지는 거야. 너가 책임지는 거야. 이런 연대 책임을 지우는 사심관이라는 제도를 또 시행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이거를 막 나누어서 아 이거는 사심관이 이건 왕권 강화고 이건 왕권 뭐 이렇게는 보지 마세요. 제가 편의적으로 나눈 거예요. 사심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당근이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좀 뭐냐 자리를 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구분한 거를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거기에 막 몰입하지는 마세요. 아시죠? 그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사심관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아, 제가 지금 지방 호족인데 제가 좀 불호네. 제가 언젠가 한번 들고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그 호족의 자제, 아들 있죠? 아들을 개경으로 데려와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이 개경에 와 있는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 바로 그 호족의 그 사람. 그 사람을 데려온 제도. 그 기자에다 사람인 자에서 기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인제도. 기인제도. 이 기인제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인질제도. 신라시대 때 여러분들 직접 그 지방에 있는 그 유력 귀족들을 딱 경주에 와서 살도록 하는 상수리 제도와 연결하시면 되겠죠. 상수리는 본인이 직접 오는 건데 기인제도는 본인이 아니라 자제, 아들이 머물게 하는 것. 호족 정책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 뭐가 있냐면 이제 북진정책이 있어요. 북진정책. 자, 이 북진정책을, 왜냐면 이름 자체도 고려야. 고려, 고구려 계승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에서도 볼 수 있고요. 고려라는 이름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국내성에서 나중에 평양이잖아요. 그래서 평양, 이 당시에 서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서경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경의 중시. 서경을 중시. 그래서 영토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쫙쫙쫙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또 영토를 넓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또 하나 본다면 이게 지금 태조가 이제 왕이 지금 이 아들 이게 지금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결혼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왜일까요?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 자신의 어떤 그 세력을 강화시킨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었을 때 자신이 죽었을 때 그 뒤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 걱정 많죠.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울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그런 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책들을 많이 냄비어요. 예, 그 대표적인 책들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정계 개백 료서 그리고 훈요십조. 훈요십조. 아, 이런 걸 많이 남깁니다. 아, 일단 여러분 정계 개백 료서 이건 뭐냐면 개는 뭐냐면 계율이에요. 정치하는 데 있어요. 어떤 그 계율 있잖아. 지켜야 될 어떤 그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딱 알려주는 거죠. 너희 신하들,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어쩌면 왕권 강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개백은 뭐냐면 그 황산벌 전투의 개백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이게 여기서 개에서 끊어야 되는 거야. 개. 백료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백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지켜야 될 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정계와 개 백료서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훈요십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유언서나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내가 죽으면 이게 골치 아파. 이 왕이 되겠다고 서로 싸울 것 같고 이게 뭐 문제 많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그런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들 태조 왕건의 뜻대로 안 돼요. 일단 여러분들 이게 바로 태조. 태조가 보여줬던 여러 정책들의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중세 500년의 기틀을 만들었던 왕. 그 왕이 바로 태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태조가 지금 이렇게 고려란 나라를 지금 쭉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네, 고려라는 나라를 출발시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어쨌건 여러분들 태조 사후에는요, 이 태조 정권은 어쨌건 이거는 호족 연합 정권이야. 이 시기는 여러분들. 호족 연합정권이라는 거, 연합정권. 호족 연합정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호족들이 연합해서 지금 고려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조 왕건이 딱 죽은 다음에요. 역시 태조 왕건의 예측대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서로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요 시점이 되면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왕위 쟁탈전. 네. 그 왕위 쟁탈전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왕규의 난이라는 거예요. 왕규의 난. 그렇죠. 왕규의 난. 이 왕규의 난이 왕위 쟁탈전의 서로 대표적인 모습인데 왕규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핏줄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난을 일으킨 사건. 뭐 서로 이제 호족들이 자기 파워를 좀 더 집어넣으려고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죠? 야, 이러면서 정말 휘청휘청휘청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죽고 이런 과정 속에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있으니 그 왕이 누구다? 그 왕이 바로 광종이라는 사람.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 광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광종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왕이 올랐잖아요. 오르고 나서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당태종 그 읽었다는 그 정관 정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그 책 같은 것만, 하여튼 책만 봐요. 아, 정책적으로 별걸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호족들에게 나 그렇게 똑똑한 왕 아니야. 걱정하지 마. 라고 안심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7년 동안 앞으로 내가 어떤 정치를 펴나갈 것인지 대한 순서를 짜는 그 프로세스를 짜는 그 기간. 그 기간으로 이 광종은 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광종은 그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광종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이후 책만 봤던 호족들이 원하는 거 도장 빵빵빵 찍어줬던 그 광종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제일 먼저 했던 정책이 뭐냐면요, 바로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광종의 정책 중에서 노비안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노비안건법. 자, 노비들을 안검, 조사해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민으로 다시 돌리는 것. 그러니까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법적으로 신라 하대부터 왜 나라가 엉망이었으니까 불법적으로 원래 양민이었는데 양민을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부려먹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노비들을 다시 양민으로 돌려놓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여러분 노비는요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노비는 그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민은요 세금을 내야 돼요. 조세공단 여기 어떤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광종은 이렇게 호족을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아 당신들한테도 월급도 주고 그럴 거 아니냐. 나라가 풍족할 거 아니냐. 당신한테 뭐 좀 줘야 될 건데 지금 없다. 고관 다 비어있다. 7년 동안 지금 난리 났다. 이제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노비를 양민에 돌려서 세금을 확보하려는 것. 즉 이 노비 안건법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왕권 강화는 있겠죠. 왕권 강화 차원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바로 재정. 재정을 또 확보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재정 확보.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고려 후기 때 공민왕의 개혁이 있어요. 공민왕 개혁 때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전민변정도감과 아주 유사한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노비안감을 시행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호족이 봤을 땐 뭐지? 쟤 갑자기 왜 저러지? 7년간 조용히 있는데 나라가 어려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뭐 조용히 있는 애가 한번 부탁하니까 들어주지. 라고 노비안건법을 딱 시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제도가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과거제의 시행이에요. 고려 역사 최초, 아니 우리 역사 최초로 과거제를 바로 이 광종 때 시행합니다.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죠? 신라 하대 때 독서 삼품과 원성왕 때 시행하려고 했는데 시행되지 못한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신라 하대 때는 이미 그 진고유족들의 힘이 세진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독서삼품과를 통해서 자신들을 평가하는 건 원치 않았다는 얘기죠. 시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행되지 거의 시행되지 않다가 광종 때 와서 이제 드디어 과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광종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한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호족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들 떨어져 나가라는 얘기죠. 오, 이거는 바로 광종이 과거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칼끝을 바로 이 귀족들한테, 이 호족들한테 지금 겨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어, 뭐야? 뒤통수를 맞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 이 광종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광종 제거 작전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광종은 여러분들, 그들이 광종을 제거하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들 이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려를 세웠던 개국공신들이에요. 그 집안들이에요. 빵빵한 집안들입니다. 나라를 세운 공이 있어요. 그들을 함부로 칠 수가 없죠. 왜요?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역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종은 자신에게 공격해 들어올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과거제라고 하는 미끼를 던졌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공격해 들어오면 이건 뭘로 엮을 수 있어요? 역모로 엮어낼 수가 있거든요. 탁 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노비는요. 자신의 사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이 노비는 군사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광종은 그래서 과거제를 먼저 시행한 게 아니라 노비 안건법을 먼저 시행한 거예요. 노비를 먼저 제거해 놔야 그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고 과거제라고 하는 미끼를 딱 던졌을 때 그 미끼를 물고 나한테 공격해 들어오면 그들을 내가 때릴 수 있다. 왜? 그들은 이미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군사력을 약화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팔다리를 이미 잘라놓은 상태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라고 광종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과거제가 먼저가 아니라 노비 안건법이 먼저라는 것. 여기서 정치의 묘미가 나오는 거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종은 그 7년 동안 그런 내가 이걸 던졌을 때 저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하고 내가 이걸 던졌을 때 저쪽은 다음은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한 수 두 수를 먼저 내다보면서 고민했던 그게 바로 광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정치를 하고 싶다면 광종을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어쨌건 이 과거진을 딱 시행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에는 나에 의해서 쫙 서열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공복,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합니다.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하고요. 자, 좋아, 좋아, 좋아. 이제 다 내 손에 왔어. 이게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들 다 숙청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칭제건원. 자, 나 황제야 이제. 칭제건원. 광덕. 광덕. 준풍과 같은 칭제건원. 이 호를 쓰는 거예요. 원래 이 연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연호라고 하는 거는 원래 중국만 쓸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딱 이제 나 쓴다. 내가 황제다. 칭! 칭한, 황제를 칭한 거죠. 정말 광종의 엄청난 권력의 집중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종은 그 위에 있었던 태조 왕건의 어떤 그 왕권 약화, 호족 연합 정권을 깨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이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이 당시 그 개국공신 집안들이 정말 날라가요. 피를 엄청 묻힙니다. 광종때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왕권 강화를 이룬 광종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정말 냉혈한이 아니었을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광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나온 여러분 경종 때요. 경종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리들 뽑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죠? 뽑았는데 그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줘. 그 이전에 여러분들 이 역분전이라는 거, 그 위에 할아버지 역분전, 태조 왕건 역분전, 역할에 의해서 너 저 나라 세우는데 무슨 일 있니? 너 그거에서 알아서 토지 줄게.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스템 아니고 광주에서 과거지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만큼 나라를 세우는데 일을 한 그게 기준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만큼 너는 월급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토지 제도가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시정 전식과 경종 때 있었던 시 처음으로 정한 제가 이제 경제 파트 가면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거예요. 시정 전식과라는 걸 시행합니다. 처음으로 정한 전 토지를 주고요. 시 땔감을 주는 거예요. 임야라 임야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를 주는 거예요. 토지와 임야를 주는 과 등급에 따라서 토지와 임야를 주는 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 이건 뭐냐면 바로 광종이 과거제를 통해서 또 공복제정을 통해서 기강을 딱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더라. 이제 역분전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전식과의 시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토대를 지금 갖춰냈음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시정 전식과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틀이 잡히죠. 그 틀이 잡힌 게 누구냐면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입니다. 자, 이 성종은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최승로라고 하는 육두품 출신이죠. 그 집안이죠.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유교 중심의 정치. 이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들,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은 네 육두품 집안이고요. 육두품 집안 출신이고요. 우리 할아버지야? 경주 최씨야? 기억나죠 여러분들? 제가 그 앞에서 늘 분통 터지면서 했던 말 기억나죠? 우리 할아버지 시조는 야 최치원인데 그 신라 하드 때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야 시무칭 냈는데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얼굴 사내 들어가지고 신선이 되셨대. 뭔가 신라 하대 때 육두품들이 등용받지 못했던 그래서 그들이 호족들과 연결되는 그 모습을 제가 좀 과장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 호족과 육두품이 고려 세웠다 그랬어요. 보세요. 육두품 집안 출신들이 바로 이렇게 왕에게 건의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고려의 건국 세력들이에요.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신라 하대 때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 육두품 출신이고요. 그리고 유교, 유화. 이걸 굉장히 중시 여겼던 그런 인물. 자, 이렇게 되면서 성종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냐 볼까요? 먼저 중앙제도입니다. 중앙제도 바로 중앙에서는요.
중앙에서는요, 예, 이성육부 시스템이 갖춰지게 될 겁니다. 이성육부 시스템이 갖춰지고요. 그리고 지방에는요, 이 최승로의 건의 중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라는 게 있어요.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그래서 지방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지방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한 거냐면 그 지방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방, 고려시대 그 지방에는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호족들이 있잖아요. 호족들 접수해야 될 거 아니야. 호족들 장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중앙의 왕권이 강화된단 말이죠.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광종 때 그 호족들 손을 봤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때 토지 나눠주고 있잖아요. 성종 때 와서는 직접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을 그 지역에 파견하려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앞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지방에서 이들 중에서 이 향리 출신들, 그죠? 여전히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완벽히 제거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 성종대가 되면서 나름대로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최초로 고려시대 최초로 지방을 파견했다. 왜? 그 이전은 보내기는 좀 어려웠죠. 호족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호족들의 어떤 그 지역을 접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성종대가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최초로 이 지방관을 파견했다로 하는 사실, 요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이 유학자다 보니까 또 뭘 건의했냐면, 연등회 팔관회. 여러분, 연등회 팔관회는요, 후녀십조, 태조 왕건 때 후녀십조에 의해서 굉장히 장려되었던 거예요. 연등회 뭔지 알죠, 여러분들? 왜 그, 저, 석가탄신일 때 왜 이게 등, 이렇게 뭐 거는 그런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고려시대 많이 했거든요. 고려는 불교의 나라거든. 그런 연등회, 연등회 이거 너무너무 많어. 연등회 좀 줄여. 연등회 너무 줄여. 왜냐면 유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교 너무 행사가 너무 큰 거예요. 그 다음이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 팔관회. 이런 거 하지 마.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히 유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최승로는요, 광종 엄청 비판합니다. 예, 어떤 그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건 폭정이다 라고 이 최승로는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교라, 유교적, 유교에 의한 어떤 그런 정치, 왕이 유교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어떻게 그 신하들을 이렇게 막 피를 묻히면서 갈 수 있느냐 라고 비판하는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죠.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겠죠. 광종의 역할은 그 시대로 끝났다고 본 거예요. 이제는 좀 다른 패러다임에 의해서 고려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 성종은 파견을, 최승로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성종 때 만들어지면서 거의 이때쯤 되면요, 문벌 귀족 사회의 토대가 완성되었다. 이 성종 때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문벌 귀족 사회의 토대, 문벌 귀족 이 어떤 토대가 마련된, 시점이 바로 이 성종 때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려가 시스템이 좀 갖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쨌건 간에 이 성종 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중앙행정, 지방행정, 지금 이성육부와 12목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졌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예, 그 모습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조직입니다. 중앙입니다. 중앙행정조직과 그리고 지방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을 한번 살펴보죠. 고려의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인데 먼저 고려입니다. 자, 고려의 그 중앙행정조직입니다. 고려의 중앙행정조직은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성육부 시스템이에요. 이성육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성육부. 원래 당나라에 삼성육부가 있죠.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성. 삼성까지 운영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요. 합쳐가지고 중서문화성.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중서문화성. 중서문화성. 이 중서문화성, 이제 이성이죠. 하나로 합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상서성이 있는데, 중서문화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하들이 있냐면, 이 중서문화성이라는 그 공무원들은
재신과 낭사들이 있어요. 이 재신과 낭사들이 있는데 재신은 여러분들 삼품 이품이다. 이품 삼품이 아니라 이품이에요. 이품 이상 고위관료죠 여러분들. 이품 이상 이품 이상이고요. 낭사는 삼품 이하예요. 낭사가 삼품 이하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공무원들이 제일 높은 게 9급, 9급도 쭉 해서 제일 높은 게 1급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똑같아요. 여기도. 쭉 이렇게 품이 올라갈수록 높은 거예요. 그래서 2급 이상을 생각해요. 우리 지금 생각할 때 2급 이상. 어우, 얼마나 높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 재신 같은 경우에 주로 정책을 심의하는, 정책을 심의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요. 낭사 같은 경우에는, 낭사 같은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언론 기능 역할을 많이 합니다. 언론 기능 역할. 언론의 역할을 할 거예요. 좀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중서문화성에 있었던 그 신하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서성. 요게 이제 이성이 돼야 되니까 상서성이 나와야 되겠죠? 상서성. 네. 요렇게 해서 이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상서성 밑에 이병, 호, 형, 예, 공. 네. 이병, 호, 형, 예, 공의 육부가 붙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바로 육부예요. 요것이 바로 육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들을 실행하는, 정책 실행기구예요. 정책들을 실행하는. 네. 그런 기구가 육부가 되겠습니다. 이병, 호, 형, 예, 공이 여러분 뭐냐면요. 이게 지금 옛날 말이어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도 다 있어요. 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을 본다면 뭐 행정부? 아 이게 뭐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바뀌고 뭐 어떨 때는 안전행정부, 어떤 뭐 행정안전부, 어떤 내무부 이렇게 나오는데 어쩌면 그런 개념이야. 이부는 그러니까 어떤 그 포괄적인 살림살이 하는 그런 곳 둘러보는 곳. 병부는 뭘까요? 병부는 알겠죠? 병부 지금 어딜까요? 국방부. 근데 호부는 뭘까요? 호부. 호부는 뭐냐면 돈. 지금을 낸다면 저 재정경제부.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돈과 관련된, 세금 관련된. 형부는 어디까? 형부. 형부는 뭐 알잖아, 형부. 그렇죠. 바로 지금의 법과 관련된 곳이니까, 뭐, 검찰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법원이 될 수도 있겠고, 예, 그런 역할을 하겠죠. 예부는 어디까? 예부. 예절과 관련된 곳이니까, 예절을 가르치는 곳, 교육, 외교와 관련된 거, 뭐, 교육부나 외교부가 해당되겠죠. 공부는 뭐예요? 건설교통부 같은 곳, 건설교통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병, 호영, 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비슷해.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비슷해. 그런 게 필요했던 거야. 우리가 필요했듯이 그들도 필요했던 것이죠. 다만 그 시대의 용어가 있고 지금 시대의 용어만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잘 연결하시면 역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항상 과거를 현재와 연결시키면서 자꾸 접근해 보려고 하세요. 재밌어요. 네. 근데 여러분 또 독특하지 않아요? 조선시대는 이 순서가 틀이다. 조선시대는 이호예병형공인데 여기는 이병호형예공이에요. 병부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국방부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왜 순서가 이렇게 나왔을까?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엄청난 외침이 있어요. 10세기, 11세기 거란족 쳐들어오죠. 12세기 여진족 쳐들어오죠. 13세기 몽골 쳐들어오죠. 14세기는 홍건족과 외고 쳐들어오죠. 거의 500년 시간이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국방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병, 호영, 예공 이런 순서로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육부예요. 실질적인 어떤 그 정책을 이행하는 곳.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중추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추원. 중추원. 자, 이 중추원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한번 보면요. 이 중추원에서는요. 추밀과 승산 이라는 공무원들이 있네. 추밀은 역시 2품 이상. 2품 이상이고요. 승산은 3품이에요. 딱 3품이에요. 이렇게. 이 추밀은 어떤 걸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추밀은 군국기무, 국가의 중요한 기밀 업무 있잖아요. 군국기무. 군국기무를 담당하고요. 이 승산은 뭐냐면요. 이 승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주로 비서 기능이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비서. 조선시대도 여러분들 승정원이라고 있거든요. 같이 승자 쓰면 비서기능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바로
어사대가 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할 때 그 어사대 있죠. 이 어사대는 여러분 알겠죠? 어떤 기능인지? 그렇죠. 관리의 감찰 기능. 관리의 감찰 기능을 하겠구나.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좀 중요해요. 뭐가 있냐면 3사라고 있어요. 3사. 3사. 3사라고 있는데 이 3사는 조선시대도 3사가 있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3사는요. 단순하게 회계만을 담당합니다. 회계만을 담당합니다. 회계만을 담당하고요.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해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래가지고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데 고려 3사는 단순히 회계만을 이렇게 회계만을 담당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죠? 자,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연결고리가 나와요. 특히 이제 중성나성, 상서성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제도고 중추원, 어스, 삼사 요거는 주로 송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는 당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이 여기는 송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자 이제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재신과 추밀이 만나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재신과 추밀이 만나서 하는 회의. 자 재신과 추밀이 만나는 회의를 뭐라고 했냐면 이 앞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재추오 공통점이 있죠. 이품 이상이에요. 고위 관료들이에요. 그죠? 이들이 만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 회의를 뭐라고 하냐면 제추회의라고 합니다. 이 회의를 우리는 제추회의라고 합니다. 제추회의. 제추회의라고 그래요. 으흠. 자, 이 제추회의는요. 주로 문관들이 중심이 됩니다. 문관들이 중심이 되는 회의가 있고요. 고려는 여러분들 문관 중심이 나라예요. 특히 문방위죠. 문 세거든요. 또 회의가 하나 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성이 없는 회의가 있어요. 어떤 회의가 있냐면 여기에 중방이라는 회의가 하나 있어요. 중방. 중방이라는 회의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무관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회의예요. 무관들이 중심이 되는 회의예요. 근데 이 당시는 뭐 문관들이 막 세상이니까 중방들은 네 이렇게 했었죠. 언제 중방이 빵빵거리면서 자신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무신정변 일어났을 때 이제 중방 중심으로 권력이 이동될 겁니다. 근데 현재는 아니에요. 초기니까. 현재는 경우는 그냥 아니에요. 이거예요. 제추회. 자, 제추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추회는 먼저 도병마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추회는 도병마사라는 게 있습니다. 도병마사. 도병마사. 이 도병마사는요. 나중에 이제 도평의사사. 도당이라고 불리기도 할 거예요. 도 지도하는 거야. 병마사를 지도하는 그런 기구라는 거예요. 병마사 이제 좀 더 배울 건데 여러분 병마사는 뭐냐면 그 국방요지 있어요. 국방에 중요한 곳 있잖아요. 그곳에 파견되고 있는 지방관들이에요. 이제 그들을 이제 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병호 형 예고 보면 알겠지만 국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계속 전쟁이니까 그 도병마사에서 모여서 국방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요. 임시기구였어요. 임시기구. 임시기구였다가 상설기구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비변사와도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비변사 역시 마찬가지로 변방에 있는 일들을 준비하는 기구가 비변사잖아요. 그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임시기구였다가 이게 이제 16세기 되면서 일본이 계속 쳐들어오면서 전쟁 위기가 돌아오면서 점점 그 기능이 임시에서 상설로 바뀌었고 임시전쟁이 터지면서 상설기구가 엄청 권리 강화되면서 조선 후기는 의정부육조체제가 아니라 비변사체로 가거든요. 나중에 설명할 텐데 어쨌건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권력 기구를 그렇게 반대로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도 지금 마찬가지로 전쟁이 많다 보니까 도병마사의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식목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식목도감. 자, 식목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식목도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식 중요한 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결혼식도 있겠고 또 왕이 또 행차도 있겠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 여러 식들을 목 차례에 의해 가지고 딱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도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임시회의 기구예요. 임시회의고 그런 어떤 식을 운영하고 준비하는 그런 임시 기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제추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추회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추회의였습니다. 이 제추회의는요, 굉장히 고려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특징. 고려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추회의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추회의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낭사가 언론 기능 담당한다 그랬죠? 이 낭사와 만나요. 낭사와 누가 만나냐면, 그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그 언론 중요한 소스,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어사대와 만나는 거예요. 어사대 감찰했어. 비리가 보이는데? 이거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낭사에서 딱 뭐야? 이거 비리하냐? 이거 딱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들을 우리는 대간이라 그래요. 대간. 대간. 이런 걸 이제 대성이라는 제도라고 하는데 이 대간들이 하는 일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서경, 간쟁, 봉박. 이라는 거예요. 서경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서명이에요. 사인하는 거예요. 어떤 왕명이 떨어졌을 때 딱 보고 나서 이거 사인 못하겠는데? 사인 못하겠는데? 이거는 반론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간쟁이라고 하는 건 뭐 이건 뭐 배야 이러시면 난이 되옵니다 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간쟁이겠죠. 봉박은 뭐냐면요. 왕명이 딱 왔어요. 딱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이건 하면 안 되겠는데? 다시 봉해서 다시 편지봉투 봉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언론 기능, 이 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언론 기능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3사와 비교하시라고요. 이 3사와 반드시 비교하시라고요. 네, 3사는 언론 기능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언론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조선 3사, 이런 서경간쟁 봉박을 하는 이런 기능은 조선시대 하면 3사에서예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배울 거예요. 하지만 고려 3사는 그런 언론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꼭 여러분들 비교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행정조직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첫 번째, 바로 이 제추회의. 고려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추회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대간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사, 3사는 언론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은 이렇게 2성 6부 시스템으로 갑니다. 다음은 지방 보겠습니다. 자, 이 지방은요. 이 지방은 여러분 이미 배웠잖아. 성종대 최승로 시무 28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을 파견했다고. 어디에 파견했죠, 여러분들? 12목. 네, 지방 12목에 파견했습니다. 그죠? 12목에 파견했는데 요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재편이 돼요. 정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도와 양계. 아하. 5도와 양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5도의 특징은 여러분들 이 5도의 특징은 행정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양계의 특징은 바로 군사. 예, 군사의 어떤 그 기능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지금 고려의 어떤 그 한반도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요게 지금 요 안쪽이 여러분들 5도예요. 요 안쪽이 지금 5도입니다. 요 안쪽이 지금 예, 5도.
그리고 여기가 있죠.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양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북계. 북괴가 아니라 북계야. 북계. 이쪽은 동쪽에 있죠? 이쪽은 동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북계와 동계. 그래서 합쳐가지고 양계라고 부르는 건데, 양계의 특징을 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그러네. 외적의 침입. 그죠? 여러분,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게 바로 천리장성이에요. 천리장성.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바로 천리장성이에요. 천리장성. 천리장성. 여기 지금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거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진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쳐들어올 때 막아준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 천리장성이 하고 있는데, 그쪽 라인에다가 북계를 설치를 한 거죠. 그죠? 동계는 그럼 누구 침입일까요? 그렇죠. 왜구들. 왜구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동해 해안가 쪽에 이제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북계와 양계는, 북계와 동계는 군사적 기능을 중요시 하겠구나. 오도는 그 북계와 동계를 이제 감싸고 있는 거죠. 북계와 동계 감싸고 있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행정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지금부터. 자, 이 오도는요. 자, 보세요. 중앙에서 자, 오도. 중앙 시스템에서 이 전국을 오도로 나눕니다. 이 오도 밑에는 다시 아까 12목이라 그랬죠? 요걸 다시 4도호부 8목. 합치면 12개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요거, 아, 12목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이 보이죠? 그 다음이 이 8목을 다시 또 보면요. 주군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아, 전국을 5도로 나눴고, 그 안을 다시 사도부 팔목으로, 또 그 안을 다시 주군현, 뭐 인구가 많건 뭐 군사 중요한 건 이거에 의해서 나눴겠죠.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중앙에서 이 오도에 파견된 관리들이 누구냐면, 오도에 파견된, 자, 중앙에서 오도로 파견된 관리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요. 우린 안찰사라 그래요. 안찰사. 이 안찰사가 오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사도부 팔목 주군현, 여기에 파견된 관리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중앙에서 파견했겠죠? 애들을 우리는, 네, 수령이라 그래요. 지방 수령. 나중에 이제 사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오도에 또 이제 지방에 파견된 그 관찰사들, 저 지방관들이죠. 그러면 북계와 동계, 이 양계에 파견된 관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자, 중앙에서 그들도 파견해야 되겠죠.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바로 병마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는 바로 병마사. 들어봤죠, 여러분들? 어디 들어봤죠? 그렇죠. 도병마사. 바로 이런 병마사들. 군사적인 어떤 그 회의에 할 때 당연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도병마사. 제초회의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 안찰사 같은 경우에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상설기구는 아니에요. 상설기구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찰사가 딱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국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는요, 조선시대 8도거든요. 조선시대 8도에 그 파견된 그 지방관을 뭐라 하면 관찰사라고 해요. 안찰사는 관찰사라고 하는데, 관찰사는 관찰사가 머무르는 곳이 있어요. 가명이라 그래가지고, 딱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예, 그 수령들을 또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안찰사보다는 조선 관찰사가 훨씬 더 격이 높아요. 힘이 세요. 어쨌든 이제 안찰사가 있는데, 중요한 건 중앙에서 이렇게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는 거야. 지역. 바로 이 주군현 있잖아요. 이 주군현에서 속해 있는
속해 있는 속군, 속현, 그 다음에 향부곡소, 향부곡소. 이것도 사실은 딴 나눠야 되는 겁니다. 향부곡, 속군, 그러니까 여기 군에 속해 있는, 여기 현에 속해 있는,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향부곡은 주로 농업 담당하는 곳이고요. 소라고 하는 것은 수공업 그 특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특수행정구역, 특수행정구역. 뭐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지역에서 뭐 반란이 일으켰다거나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예, 이런 주군현에서 떨어진 어떤 그런 역할을 되는 건데, 이곳은 여러분들 누가 다스리냐면,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향리예요. 향리.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향리예요. 향리. 향리인데 중요한 건 이 향리는 중앙에서 파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앙에서 파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전국의 지방관을 파견한 시기는 언제냐면요, 그건 조선시대예요. 아직 고려시대는요, 일부 지역에만, 이렇게 일부 지역에만 파견됐지, 사실은 여러분들 이 속군속현 향부곡소예요. 이게 주군현보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지방을 완전히 통제하는 중앙 집권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것이,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그런 것들이 딱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여기 X라고 하는 사실.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는 이 포인트.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 향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 이 향리는. 이 향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실질적인 지배세력이에요.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세력. 실질적 지배세력의 역할을 보인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향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미지가 뭐냐면, 사또가 걔 이방이냐 라고 하면 약간 그 수염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왜 허리는 이렇게 약간 곱추가 되는 듯 하면서 사또!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죠? 이분 그런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모습은 조선시대 이방, 조선시대 향리의 모습이지, 이 고려시대는요, 이 지역의 실질적 지배세력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신흥부인 세력들, 신진사대부들, 그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씨앗이야. 이들이 씨앗이야. 조선 건국의 씨앗 집단이 바로 향리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방행정조직이 구축되었고요. 하나 더 본다면 이제 군사체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을 다스리고 있었던, 중앙을 이제 지키고 있었던, 중앙을 다스리고 있었던 중앙군, 중앙군 형태. 중앙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2군 6위라고 합니다. 2군 6위. 2군 6위. 네. 이들이 바로 이제 중앙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중앙군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2군 6위는 여러분들, 일단 뭐냐면 군적이 있어요. 군적이 있어요. 군적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어떤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받는, 중앙, 정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뭘 받아요, 여러분들? 돈을 받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직업군인, 직업군인. 직업군인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한데 그걸 뭘 받을까요? 토지를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군인전. 네, 군인전을 지급받는다. 이거 2군 6위입니다. 근데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의 케이스가 있어요. 이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는데, 중앙군과 지방군.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렇게 5도 있죠, 여러분들. 네, 5도를 다스리고 있는, 오도를 지키고 있는 그 지방군은 뭐라고? 여기 지금 주군현이잖아. 그죠? 주군현을 다스리니까, 주군현 다스리니까 주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주현군. 여기 이제 오도를 다스리는, 오도를 이제 지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지방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진을 구축해가지고. 양계는 여긴 지금 군사지역이잖아. 그죠? 진을 구축해야 늘 싸울 준비를 하는 거야. 이들을 우리는 주진군이라 그래. 이들은 바로 이렇게
양계 지역에 주로 주둔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진군이나 주연군 여러분들 군적은 없어요. 이들은 군적은 없어요. 군적은 없어요. 군적은 없고요. 군적은 없고요. 늘 상시, 네, 항상 준비하고 있는 상비군. 상비군의 형태라면 주연군은 군적은 없고요. 군적은 없고요. 여긴 예비군. 예비군의 형태로 뭔가 급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어떤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에는 2군, 6위 중앙군이 있고 지방에는 주진군과 주연군. 아, 여러분 중앙군이라고 해가지고 딱 대결만 있는 군대라고 보시면 안 돼요. 중앙군은 제일 중요한 중앙에서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군인. 그래서 또 변방도 가능한 것이죠. 파견돼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어쨌건 그런 중앙군이 바로 2군, 6위 그리고 지방군은 주진군과 주현군이 있다는 것. 네, 주진군과 주현군이 있다는 것. 네, 이걸 여러분들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네, 고려라는 나라 이제 좀 틀이 잡혀지는데 앞에 있었던 신라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이 보이죠? 뭐 그 조직 내부에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부서도 있고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고려시대의 어떤 시기 구분. 아, 뭐 시기 구분 너무 중요하죠? 이건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태조의 정책들 중에서 꼭 기억하실 것,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것 있다면 뭐 아무래도 뭐 이런 뭐 제도들이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북진 정치로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 서경은 지금의 평양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여러분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광종이에요. 광종의 노비안건법. 와우, 이건 뭐 시험에 진짜 잘 나오죠. 그 다음에 과거제 시행. 네.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성종 때 지방관을 이제 최초로 파견했다는 사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했다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조직 이성육부 체제가 있는데요. 이성육부 체제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로서의 제초에. 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도병마사, 특히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은요, 오도양계인데요. 이렇게 오도양계인데 이 오도양계는 이원화돼 있다는 거잖아요. 조선은 8도, 1원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과 군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포인트, 네, 지방관이 전국에는 파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네, 요거 여러분들 좀 받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라는 나라가 딱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벌귀족 사회의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 속에서 이들은 안정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안정된 시스템이 구축되는 순간 그들은 역사의 소명, 역사의 어떤 책무 이런 것들을 서서히 잊게 될 겁니다. 고려를 세웠던 그 첫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다음 시대 문벌귀족 시대를 이끌어갈지 그 모습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